인생의 황혼기에 주변 환경과 나이를 극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익히는 노인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어르신 한글 교실을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이분 1928년 음력 9월 29일부터 선생님을 따라 한자 한자 큰 소리로 칠판의 글자를 읽어내려갑니다.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연필을 잡긴 서툴지만 정성껏 또박또박 받아쓰고 있습니다. 한글날의 유래와 역사도 배우고 있습니다.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돋보기 없이는 잘 보지도 못하지만 배우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. 한글을 배우니까 강판도 그냥 볼 수 있고 어디 가면 그래 아니까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농협 같은 데도 돈을 찾으러 가면 한글을 배우니까 아니까 내 손으로 쓸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. 태백 대안학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한글 교실. 기초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국어 교과서에 시를 배우는 날. 늦은 시간이지만 웃고 즐기며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니지 이름자도 못 쓰니까요. 그게 원이 됐어요. 요렇게 뭐야 공부하고 얘기도 하고 도론도론하고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시고. 인생의 황혼기에 주변 환경과 나이를 극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익히는 노인들에게 한글날의 소중함은 남다릅니다.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.